도예수를 위해서라니. 안녕하십니까. 인기 게임맨 미키 꽝수입니다. 안녕 단띠야. 아, 자기소개 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냐고. 그냥 하면 돼. 아니 MC가 있는데 MC 말을 들어야죠. 아니 이제는 그냥 해도 좀 되잖아. 내가 말을 좀 계속 들어야 돼.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또 오자고 합니다. 아 여기 예. 장어세상이라고 양평점 예. 여기 이제 또 사장님이 지인 형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 아는 형님이신데 예. 이제 저기 서울 온길에 예. 또 이제 형님이 자꾸 놀러 오라고 계속 이제 연락도 하고 했는데 못 왔었어 지금까지. 예. 그래가지고 결론은 아는 형님인데 장어집을 하는데 맛있게 홍보 영상 좀 찍어달라고 오자고 한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자 아, 나이키를 입고 오셨고 왜? 자 무슨 뜻이죠? 아니 난 지금 왜 자꾸 아니 넌 영어 뭐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영어를 왜 자꾸 사람 나는 코리아라고 코리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영어를 왜 아니 나이키로 알아. 자 손 아니 됐어. 아니 손 내 아니 손 내려주세요. 아니 까불지 마. 아니 손 아니 배고파 빨리 밥이나 아니 그러니까 손을 잠깐만 내려주세요. 아 내려주세요. 됐다고 빨리. 아니 잠깐만 내려주세요. 아니 왜 내려. 아니 손을 내려주시라고. 야, 자 무슨 뜻이죠? 어 아니 나이키야.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 게 됐어. 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아니 잠깐만 있어봐요. 나 이 키 아유 까부지마. 여기까지가 나 이 키 아니 또 왜 4호까지 왔는데 빈혈이 오네. 아니 아니 저스트 두잇만 해주시면 돼요. 아우 저스트 두잇. 자 장어세상 양평점. 야, 여기서만 찍지 말고 저 주방 가가지고 형님 음식 하시는 것도 좀 이렇게 우리 가게처럼 홍보 좀 해드리고 해. 어? 좀 홍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드리라고. 뒤에서 나 몰래 광고비 받은 건 아니죠? 아니 뭐 장난하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써. 근데 진짜 요즘 홍보는 원래 장사가 잘 되는 집이야. 서울에 몇 개 하시더라고. 근데 여기 그 저기 그래도 홍보 좀 도움 될 수 있으면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아, 이 사장님을 잠시만요. 세화. 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어세상 장어 요리 전문점 장어세상 조용국입니다. 네, 조영국이요. 욕국입니다. 욕? 용. 아, 용. 아, 용국. 조영국 사장님. 네, 맞습니다. 아니, 띠리띠리 형님이 여기 가게를 좀 홍보해달라 그랬는데 저희가 그냥 장어를 먹으면은 좀 임팩트가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거든요. 요 고추를 좀 다져가지고 이 집만의 특제 소스라고 저희가 조금 먹다가 처음부터 바로 이걸 갖다 주면 의심을 요즘에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한 두 마리 정도 딱 먹다가 요거를 특제 소스라고 요거를 찍어 드시면 더 맛있다고 우리 가게의 시그니처 소스라고 하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약간 인상 쓴 거는 직원들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게 전혀 이제 유튜브 방송과 관계없이 예, 예, 예. 자기 일을 하기 바쁜 예, 예, 예. 거죠. 소리가 지금 잡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미안해. 아, 이거는 냄새가 별로 안 심해요. 괜찮죠? 네네.
조회수가 좀 나오려면 이거를 사장님이 약간 베어 먹어야지 조회수가 나올 것 같아. 해야지 조회수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예. 그러실 수 있겠어요? 아우코. 네? 아우코. 아,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예. 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배꼽 오세요. 자, 청양고추 맛이랑. 왜, 왜 또 자꾸 직원들이 오세요? 거기 나온 거는 뭐 시도해 보나마나. 아니, 한 개 먹으면 조회수가 5만 나올 텐데, 두 개 먹으면 아마 조회수가 50만이 나올 텐데. 어우. 캐롤라이나 리퍼. 오. 장어 세상을 위해서. 위해서? 예. 오. 괜찮아요? 너무 아까 거에 마비가 돼갖고. 예. 왜, 왜? 이거 뭐 어떻게 뭘로 희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니, 미치. 어. 아, 그 정도예요? 뭐 좀, 하나. 날짜 지났는데 이거 이번에도 먹어야죠. 오. 오. 이 집만의 뭐 특제 소스 같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나가려면은 다른 집과 좀 다르게 차별화가 돼 있어야 돼요. 아, 확실한 그 시그니처 소스가 있습니다. 직접 아. 10시간 이상 빼고 그래서 시그니처 소스요? 예예 예, 예. 시그니처 뜻 아세요? 그냥 좋은 말이요. 형님이 호텔 예. 조리장 출신이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 소스나 이런 거는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만드실 거야. 아 그래요? 원래 형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거든. 쉐쉐 쉐쉐. 아니 그러면 특제 소스 네네. 있어야지 또 바로. 예예 예, 바로. 아 알겠습니다. 갖다 주세요 그러면. 네 VIP로 해서 항상 준비는 해놔야지. 감사합니다. 이 소스가 제가 말씀드린 장어 세상의 시그니처 소스입니다.
왜? 야, 이게 진짜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 진짜 소스가 대단한 소스인가 봐. 이게 야, 나 서울까지 와서 또 이거 홍보해 드릴 수 있거니까 괜히 뿌듯하네. 어? 이게 맛있으면은 단양 회수산에서 아, 나도 배워야지. 아, 그래요? 형님한테 배워 가지고 그래 나도 뭐 장은 아니라도 그냥 뭐 다른 거 소스 올리면 좀 어? 딱 손님도 해 드리면 되고. 아. 아니 근데 좀 매운 것 같은데. 나는 맛있다. 맛있는데 원래 약간 매콤해야지. 확실히 형님 아시는 분이 하는 분이 와 색깔 장난났어. 색깔 장난났어. 아니 이게 맛있어. 근데 장어가 느끼하니까 좀 맵게 하셨구나. 네. 어, 맛있어. 아, 일단 한 입만 드셔보세요. 먹었어. 아, 저 먹었어요. 저 찍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안 매워? 매콤해요, 매콤해. 이게 진짜 힘이 없어. 아, 그럼 홍보 안 해. 아니, 근데 서울 사람들 원래 또 몇 개 먹나? 15보다? 왜? 맛이 없어요? 어우. 아니 맛이 없어요? 아 진짜 맛있어. 아니 왜 이렇게 맵지? 아니 맛있어 근데. 아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매워? 너무 심하게 매운데? 매워요?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맵진 않아. 아 나 매운 거 못 먹어요. 아니 그렇게 맵진 않다고. 뭐라고? 아니 맛있다며요. 아니 너 하나 먹어봐. 맛있다며요. 형님 잠깐만 와보세요. 네네.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아우 시그니처래요. 이거를 아니, 해야 우리 홍보를 좀. 아니 이렇게 해버리면 영상을 못 쓴다는 이게. 홍보를 하려면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것도 우리 직원들 다 테스트도 마치고. 오. 맛이 없어요? 감동을 완전히 이런 게 아니고. 아 형님이 하셨으면 이게 그런 게 아닌데. 자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 몰카였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 몰카였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거? 아니 이거는 지금 다른 걸 넣어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아 지금 몰카로 하신 거예요? 아 진짜로? 몰카라 그래. 몰카입니다. 아 어쩐지 어쩐지. 아니 이게 매워도 이렇게 매울 수가 없거든요. 야 근데 형 어떻게 형님이 이렇게 또 같이 소비죠? 아우. 아우 손님들이 옆에서 뭐 화도 못 내겠고. 속일 수가 없는 거. 와우. 아 정신 하나도 없네. 와우 안 해요? 아 와우.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안녕하세요. 미키나트 조카 야야야야온이에요.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